그리고 이제 그 틀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읽으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죄인인데 왜 묵비를 하는데 형량이 작아져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죄인이 자백을 해야지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눈빛 봐, 이상하잖아, 지금. 네가 그 생각을 했단 얘기야. 맞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도 결국은 뭐 얘기하기 위해서야? 개방사회에서는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물어보자. 자,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내 옆에 있는 애하고 난 정말 친한 친구다. 손 들어봐. 아, 손 들어봐. 좋아. 넌왜한 명만 드니? 아, 자. 자, 보자고. 예습 열심히 했지. 자. 소리 내지 마. 입만 뻐끗거려. 그지? 넌눈 감아도 돼. 듣지? 자, 너 자백할래, 묵비할래? 괜찮아, 조용히. 자백할래, 묵비할래? 자, 예, 너눈 감아. 자, 자백할래, 묵비할래? 예, 묵비한대요. 예, 자백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응? 얘는 올해 대학 가요. 그죠? 얘는 마흔에 대학 합격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물어보자. 사귀지 마라. 자, 넌왜 자백했을까? 소는 네가 먼저 들었는데. 자, 넌왜 자백했을까? 저둘다그 둘 계산해봤는데 다 계산해봤는데. 자백을 둘다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한 명만 해도 좋은 결과가 자백을 둘다 해도 좋은 결과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봐. 여기 봅시다. 새 마네하고 선생하고 같이 분유값이 없어서 은행을 털었다가 걸렸어요. 자, 봅시다. 그럼 봐. 자, 이게 선생, 이게 아내. 앞에 있는 게 선생의 형량이라고 합시다. 선생은 이때 뭐 해야 되니? 왜? 선생님 지금 뭐 해야 돼? 자백해야 돼, 묵비해야 돼? 뭐 아내를 뭐? 아내를 뭐?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묵비하라고. 자, 봅시다. 다시 물어보자. 자백해야 돼, 묵비해야 돼?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봐야 돼요. 아내 자백할 수 있거든요. 자, 아내가 자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가슴 아프지만 아내가 자백했다고 봅시다. 앞에 게 선생의 형량이야. 이때 선생이 자백을 선택하면 난몇년 살아? 10년 살아. 내가 묵비를 선택하면 난 어떻게 돼? 20년을 살아. 이런 식. 환갑진하고 나오겠네. 자, 봅시다. 예. 아내가 묵비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묵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친구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뭐가 낫더라, 이 말이야. 20 수하는 것보다는 10 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이지. 맞지? 그 다음 봐. 묵비했을 때를 보세요. 자, 아내를 묵비했을 때 내가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와우! 자, 봅시다. 묵비하면, 둘다 묵비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하는 것보다는 현역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야. 맞지? 그 생각에 저 친구는 자백하겠다고 결심한 거야. 그지? 자. 넌왜 묵비했니? 응? 넌왜 묵비했을까? 모르는 사람이면 자백했을 것 같은데. 친구니까 얘를 믿었다, 이 말이지. 다시 물어보자. 다시 물어보자. 너부터 물어볼게. 눈 감아. 자백할래, 묵비할래? 자, 뭐할래? 가식적인 건 사. 자, 둘다 묵비한대요. 자, 이해됐어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하고 연결시켜서 네가 읽어내야 돼? 도덕성하고 연결시켜 읽어내야 돼.